이쁘네. 아, 캐나다 같아. 눈꽃 미쳤다. 가자. 거의 전투. 자, 전투. 준비하죠.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뭐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첫 데이트 가셔야죠. 성악가, 성악가. 노래 일렬로, 일렬로. 뭐 게임 하나? 무슨 게임이지? 눈 싸우면 말이 안 돼. 콜로나가 4번지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선택? 와우. 선택한다고? 와우. 갑자기? 이렇게?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 걸 거야. 슈퍼데이트. 오늘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남자들. 좋아, 좋아, 좋아. 형수 씨 왜요? 마음속에서는 남자가 선택 안 할 거라고 그런 마음이 좀 더 첫 선택은? 왜? 왜냐면은 좀 이제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와 근데 너무 진짜 무겁다 마음이. 에이 무겁겠지. 나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그거를 의도하고. 뭐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씩 좋아할 순 없으니까. 그래, 그래. 우리 어쩔 수 없지. 용모. 이렇게. 오케이 데이트 완전 완만해요. 러브레터다. 야 너무 예쁘지 않냐? 여섯 명의 천사들. 와. 야 무릎까지. 와. 천사.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되지. 근데 너무 예쁘다. 치니까. 고유 영수. 자 영수 씨. 저 내가 먼저구나. 영수 씨가 지금. 가장 여성분들이 아마 기대할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갈 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영수는 옥순한테 갈까? 저기서 와요. 저기서 저기서. 어, 저기서. 아, 저기서 나오네. 이쪽으로. 남자들도 여기 뚫고 나와야 되나? 어, 예. 안녕이라고 해줘야지 밝게. 되게 길어 길이. 오다가. 어, 함께 눈밭에서 보고 싶은. 여자에게 가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 오빠가 너무 신기하네. 조심 조심히 맞춰줘. 아, 눈길 안 주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영수님 마음을 붙인 것 같죠? 정숙이 첫인상이었던 영수가 지나갑니다. 아, 쉽지 않겠다. 뚫어놓으니까. 너무 공식 커플이다, 진짜. 누굴까? 알고 있어. 아, 진짜 지나가는 거 진짜 미안해. 정수하지 목소리. 아, 옥순한테 갈 거냐. 이따가 너무 신기하네. 조심 조심. 자, 영수 씨가 첫인상으로 옥순 씨 선택을 했고. 영수 아, 영수를 바라보고 있죠. 맞아, 맞아. 어, 일단은 그래도 첫 번째 선택하라고 하면 소신대로 제 마음 가야죠. 일단은 영수님한테. 이미지도 좋으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모범적인 그런 남성상 이미지? 영수 씨의 바람대로 영수 씨가 한번 와줄지. 너무 이제 다른 분이 운명처럼 느끼신다고 해서 그분을 제가 예 네. 운명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사는 곳 거의 동네 주민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근거리의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그쪽 제가 약간 원하는 좀 경제 지식에 밝은 그런 직종이 원하 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 여기 어, 자 멈추나요? 해서 타나요? 어? 자. 아이, 설마. 아~, 네. 아 역시 영수는 옥순과 첫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아. 데이트는 해봐야지 뭐. 고생하셨어요. 어, 길 너무 힘든데?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첫 데이트.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싶은 분이 오늘 좀 자기소개 이후로 좀 더 있기도 한데 일단은 한번 첫인상 그럼 그럼 그럼
선택을 했잖아요. 네. 얘기를 안 해보고 다른 분하고 또 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옥수님 말고 새롭게 들어온 분은 누군데요? 현숙님. 현숙님? 어 진짜로?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 약간 나온 얘기인데 약간 장난 쉽게 못 칠 것 같고 약간 허점이 아~ 없어 보인다. 이렇게 허점이 있어야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남자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지나치게 앞서간 생각이네. 해봐야 말이야. 맞아. 의외로 친해지면 허점 많이 보이거든.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가야겠다. 추워서 안 되겠다. 영호. 자, 영호 씨. 영호 씨도 영호 씨는 네, 개구쟁이 개구쟁이. 네, 솔직하시니까 또. 과연 누구한테 가야지? 옥순한테 가야지. 많이 급해요. 네. 아, 저. 어휴. 아, 저거 저 약간 저기 성큼성큼 걸어야 되는데 저 개는 아이고 저. 아이고. 호랑나비야.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저게 최선이라고? 일부러 개그감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눈물 나, 어떡해. 자, 누구한테 갈까요? 영호 씨, 성큼성큼. 천천히, 저도 부딪혀. 아니,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걸어. 웃으면 안 돼. 자, 옥순한테 갈까요? 왜냐면 옥순한테 화이팅! 화이팅! 너무 초반에 빨리 딜을 해가지고 예, 일단 거절을 좀 당했거든요. 네. 어? 멈춰요? 영재야? 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영재 씨!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영호 씨가 그래도 빨리 단념을 하는 편이네. 옥순은 포기. 포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다 모든 이한테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말씀하시는 것도 참 보면은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고민돼요. 인기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영자님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되게 잘 오네. 나만 바보같이 왔네. 이거 엄청... 자, 우리 영식 씨. 이렇게 천천히 한 발 한 발 오면 되는데. 아, 남이 밟아놓은 자를. 아. 머리 좋다. 안전하죠. 아, 영숙 씨한테 지나가네. 아, 진짜? 아, 맞아. 고생이 많아요. 영신이 벌써 정든 것 같아, 진짜. 괜찮아. 잘했으면 좋겠다. 영신님이 처음에 누구였지? 처음에 옥순 씨. 옥순. 네. 발치자. 아, 이게 또 다들 데이트 겹치면 좀 그런데. 아, 맞아요. 아, 영신은 그래도 옥순한테. 예. 대화를 나눠보겠다. 예, 좋습니다. 2대1 정도 괜찮죠? 예, 네, 괜찮아요. 3대1은 되면 좋고. 3대1이면 이제 모임이고. 이렇게 잘 웃는 모습이 좀 약간 되게 이뻐 보였고 솔직히 나이도 제가 어렸죠. 친구나 연상보다는 연하가 좀 더 잘 연하라서. 연하고 마음에 들고. 우리 옥순 씨는 딱히 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렇게 남자들이 그러게요. 네, 막 다가오죠. 흰색 코트 눈위에서 잘 어울린다. 예쁘다. 자, 영철. 영철 씨가 지금 정숙 씨한테 네. 한눈을 드렸는데 다른 자, 과연 같다. 또 지나가나, 영숙 씨를? 아, 지나가. 조심조심. 그래도 영철? 네.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약간 그분이 이력이 특이하니까 네, 그런 게 좀 호감이 가고 또 애기 안 낳는 거 좋다고 하셔서 아 그래? 딩크? 그것도 좀 그거 괜찮은 것 같고 아 근데 성격이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아 추워 영철 씨 한번 가봐요 다 왔다 다 왔다 오 일천 단신 야 오 한결같이 저 팔공인데요
아, 멋있네. 부담이랑 대화하는데 거리감이 많이 없고 그다음 잘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유머러스 하시고 그다음 에너지도 많으신데 이렇게 좀 포용하는 뭐 그런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고기 구워줘야겠다. 이거 야, 크러쉬. 종석 씨는 자기한테 안 오면 서운한데 오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시죠? 전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상황일까? 궁금하다. 더 독해져요. 독해진다고? 네. 뭐가 독해질까요? 광수 씨. 이제 상남자들의 대결. 아, 진짜요? 네. 보지도 않네. 보지도 않네. 너무한 거 아니요? 거창! 너무한 거 아니요? 더 못됐어. 더 못됐어. 아니, 아니. 혹시 옥순한테? 어? 영자? 진짜로? 어? 갑자기? 어디 누구? 어디? 영자? 영자? 진짜? 영자도 안 보고. 옥순? 오! 와, 3대1이에요? 지금 이거 옥수는 무조건 3명 깔고 가네요. 와. 아니, 뭘 하루도 3개 깔고 가고. 아니, 근데 이게 데이트가, 이거 한우랑 다르게 데이트는 또, 쉽지 않아. 자, 이제 팬클럽 합정. 예, 팬클럽 모임 합정. 아, 3대1 쉽지 않은데. 옥수님이 사실 웃음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들이 이제 말하기, 대화하기 편하게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미 어제 또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지만 이제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하필 그냥 옥수님은 그냥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예. 옥수, 너 생기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없겠어요. 아이고. 네, 좋겠어요. 아, 쯔. 아니. 오케이. 이만하다. 진짜로? 아, 이렇게 되면 아니야. 아니야. 아직 근데 아직.